안녕하세요, 여러분. 엄떠띠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벌써 2024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지 않나요? 제가 이제 나이를 점점 더 먹다 보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나이대로 속도가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느낄 수 있는 거 있고, 그 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2023년 정말 빨리 갔고요. 아마도 많은 이벤트가 있어서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질까요? 24년도 빨리 갈 것 같습니다. 24년도 아무래도 시골 이야기랑 또 뜨개로 저의 한 해가 가득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에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일 모두 다 이루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 바랄게요. 새해 맞아가지고 첫날에 찍고 싶었는데 제가 감기가 지독하게 걸려가지고요. 거의 2주 동안 목소리 없는 인어공주처럼 보내다가 이제 겨우 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기념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식사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남편이 챙겨줘요. 같이 있으면. 그래서 남편이 챙겨주는 밥을 맛있게 먹고 오랜만에 이제 컨디션이 좀 회복이 돼서 남편이랑 보드게임을 하고 이겨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아는 언니 거 빌려다가 했었었는데 이번에 큰맘 먹고 샀어요. 보드게임을 루미큐브를 샀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밥 먹고 가볍게 두 판을 했는데 두 판 기분 좋게 이기고 설거지도 제가 하고 기분 좋게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꼬꾸댁 보러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거 다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막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설거지를 양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겨서 기분 좋게 설거지까지 하고 왔습니다. 아주 재밌는 보드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드게임 좋아하시나요? 저는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심드렁 했었는데요. 딱 지훈이 뱃속에 있을 때 엄청 재밌다는 걸 느끼고 한참 열심히 했다가 이제 지훈이 크고 나니까 보드게임을 사람들이랑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래도 또 지훈이는 지훈이대로 놀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동안 또 못하다가 요새는 지훈이 유치원 가고 나서 이렇게 남편이랑 잠깐 하거나 지훈이 있을 때는 커다란 그 달력 뒷판이 하얀색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게임판을 그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훈이랑 셋이서 하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막 뒤로 멱항가기 엉망진창이 되지만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새 저희는 보드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눈이 엄청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는 동네에도 안전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눈이 많이 올까? 눈이 많이 오면 지훈이 유치원 안 보내고 이글루 만들기로 했거든요. 다이소에 가니까 모래 벽돌이나 눈 벽돌 만드는 그 케이스가 있길래 그거 만드는 거를 가져 사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밌게 만들어야지 생각했는데 여기는 너무 따뜻해서 눈이 아니라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되게 오늘도 그렇게 춥진 않은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이랑 감기가 한 차례 지나가고 나니까 지훈이가 목소리가 어제 딱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훈이가 걸리지 않을까? 지훈이가 이제 시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게. 네. 부디 지훈이가 잘 이겨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까지 유치원 방과 후 운영하시거든요. 그때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야 제가 다음 주에 란원을 캐스트온을 해가지고 부지런히 떠서 그 다음 주 모임 때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훈이가 아프면 제 뜨개 스케줄에도 차질이 많이 생기고요. 또 지훈이도 유치원 가고 싶어라 하니까 제발 안 아프고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간단한 저의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그러면 제가 쉬는 동안 F1 거랑 캐스톤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릴게요. 네. 쉬는 동안 캐스톤 해서, F1 아이가 바로 짜잔! 이 아이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건 저의 7번째 라넌입니다. 제가 처음에 라넌 클로스 도안을 사놓고 쭉 안 뜨고 있다가 재작년이죠. 2022년도 라넌 그 정민님 함뜨, 에임레그즈 함뜨방에서 여름 라넌을 뜨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총 7벌을 떴어요. 얘가 7번째 라넌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주 아주 예쁩니다. 제가 7벌 떴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동안을 다 외웠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만큼 머리가 좋지 못하고요. 뜰 때마다 계속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아무튼 저는 동안을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빵뜨가 말했던 대로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라넌을 만들 작정이고요. 얘는 수요일 라넌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죠. 무늬는 뭐 말할 것 없이 아주 예쁘고요. 이 옷은 그동안 만든 라넌 중에 제일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라넌 도안 가지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라넌은 경사뜨기가 뒤에랑 앞에랑 경사뜨기를 따로따로 해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도 계속 여기 앞쪽 경사뜨기를 하면 목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경사뜨기를 뒤만 했거든요. 근데 뒤만 경사뜨기를 하고 나면 약간 이제 이거는 세탁을 해서 괜찮지만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딱 바닥에 펼쳐놓으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울어요. 울어?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더라고요. 되게 안 예뻤어요. 그래서 이번에 라논을 뜰 때는 좀 경사뜨기를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했더니 아주 예쁩니다. 우리가 보통 탑다운에서 뭐 노프리를 예로 들자면 경사뜨기를 여기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뒤에만 따로 안 하고 여기 앞에까지 올 수 있게 경사뜨기를 제가 임의로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경사뜨기가 나름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목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사뜨기를 제 맘대로 바꿨고요. 이 경사뜨기가 편해서 앞으로 뜨는 경사뜨기는 다 이 라넌 뜬 것처럼 뜰 것 같아요.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짠! 이게 제 월요일 라넌이고요. 자, 얘는 저의 화요일 라넌이고요. 얘가 수요일 라넌입니다. 너무 다르죠? 느낌이. 제가 실을 되게 다양하게 종류별로 많이 사놨더라고요. 컬러도 보통 소나무 취향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산 실을 보면 네, 아주 컬러풀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뭐지? 이거 라넌, 일주일 라넌은 깔별로 있을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는 다 드롭스의 브러시드 알파카 에다가 얘는 콘사를 합사해서 떴고요. 얘는 레이스 얀을 합사해서 떴어요. 근데 얘는 저번에 재작년에 그 리네아에서 헤지오그를 세일한 적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래서 그때 두 탈에 샀던 게 있어서 그걸로 떠줬습니다. 근데 모헤어 자체에 이렇게 염색이 들어가 있어서 베이스로 넣었던 실은 그 에어울에서 비슷한 색상 올리브 그린인가? 아무튼 그걸로 합사를 해서 떴습니다. 네.
이랍 이랍 이렇게 해서 떴는데 엄청 부드럽고 따뜻하고 가볍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전 거는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 좀 더 붙어 있어서 이번에는 좀 넉넉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도안에 나온 거보다 레글런을 두 단 정도 더 떠줬어요. 그랬더니 겨드랑이에 붙지 않고 네, 훌랑훌랑하니 아주 예쁜 핏이 되었습니다. 예쁘죠? 초록색 라논이 이렇게 네, 완성이 됐어요. 제 월화수가 됐으니까 목요일 라논은 하늘색으로 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하늘색 라논을 캐스톤을 해가지고 또 부지런히 달려오겠습니다. 이 라너는 엄마가 좋아하셔가지고 엄마를 드릴 예정인데요. 엄마가 저랑 엄마랑 엄마가 저희 집에 거의 일주일에 두번 이상 오시기 때문에 그때 엄마가 입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입으라고 네,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엄마랑 같이 입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아무튼 저의 세 번째 겨울 라너 그리고 통틀어 일곱 번째 네, 라너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쁘죠? 안 뜨신 분들 꼭 떠보세요. 진짜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라논은 안뜬 분은 있어도 한 벌만 뜨신 분은 없더라고요. 지금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오기꺼 단톡방에 있는데, 핑크한테 있는데, 뜨신 분들은 두 벌씩 뜨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라논을 뜨시면 그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이렇게 예쁜 라논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또쉴때 캐스톤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고고!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 저의 문어발은 바로 짠 10시 스웨터입니다. 지금 카라를 뜨려고 여기 주워놓은 상태여가지고요. 좀 지저분하지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서 엄청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잠시만요. 짠!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일단 꽈배기 전체 꽈배기가 아니고요. 10시 스웨터는 이런 고무뜨기 무늬가 반복된 다음에 중간중간 꽈배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꼬지 않아요. 너무 예쁩니다. 그쵸? 요런 무늬들이 이렇게 쭉 반복이 되고요. 저는 그새 다 뜨시는 바디를 네, 부지런히 떠서 떴습니다. 부지런히 해서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여기 이렇게 두코고무뜨기 고무단 독바늘 마무리를 처음으로 배워서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 10시 스웨터가 배색실이 진짜 조금 들어가요. 한 50g 도안에서 써있는 건 50g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제가 여기 합사한 그 실이 오밀조밀리안의 우유 사랑해 딸기 빠진 우유인가? 아무튼 오밀조밀리안 거그 염색 손 염색실을 합사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코코코 이렇게 빨간 이 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색, 얘를 딱 결정한 순간부터 배색은 무조건 빨간색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무단 배색을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언니들이 다 예쁘다고 했는데. 예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카라를 뜨고 있습니다. 일단 꽈배기는 많지 않아서 초보자가 뜨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 그 초반에 여기 그코 잡고 처음 꼬는 부분 있거든요. 요 꼬는 부분만 잘못 떴고요. 풀고 싶지 않아서 그냥 쭉 떴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꽈배기 안 틀리고 잘 떴어요. 처음으로 뜨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도안입니다. 저도 처음이니까요. 근데 10시 스웨터는 이렇게 예쁜데요. 치명적인 단점은 엄청난 경사뜨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완성한 언니의 말을 빌려보자면 뜨기는 힘들지만 떠놓으면 너무너무 잘 입을 거래요. 진짜 핏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방에 한트 방에 있는 언니가 뜬 거 보고 너무 예뻐서 바로 캐스트 온을 해서 지금 뜨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카라 이쪽을 또 경사뜨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하기가 싫어가지고 일단 코만 주워놨습니다. 저는 코 줍는 거를 진짜 싫어하는데 시간 끌면 진짜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주워놨습니다. 이거는 한뜨 없이 그냥 혼자서 재밌게 뜨고 있는 10시 스웨터입니다. 예쁘죠? 얼른 완성해서 입고 싶어요. 얘는 아마 2월 중에는 완성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쁜 10시 스웨터고요. 그 다음은 짠. 네. 오기에 핑크 함뜨가 열려서 당연히 지금 초록색 옷을 입고 있지만 내 안에 나는 핑크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핑크로 에이프릴을 뜨고 있습니다. 짜잔! 세 번째 뜨는 에이프릴이고요. 지금은 바디는 다 완성을 했고 소매를 뜨고 있는 중입니다. 보실래요? 예쁘죠? 고무단을 하얀색으로 뜨고 있어요. 이 실은 제가 그 집에 있는 여러 콘사를 합사해가지고 복화실을 만들었거든요. 재작년에 여기 시골 오기 전에 만들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물을 발견했잖아요. 또 성남에 가서 보물을 발견해서 얘로 에이프릴을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분홍색 세 줄에 하늘색 한 줄에 베이지 두 줄 해가지고 뜨고 있는데요. 되게 색감이 잘 안 잡히네요. 되게 분홍하고 진한 분홍인데 색감이 이 색감이랑 비슷한가? 아무튼 아주 핑크핑크합니다. 네. 그래서 바디를 쭉 뜨고 지금 소매를 부지런히 뜨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작년에 완성했던 에이프릴은 되게 헐렁하게 떠졌어요. 그때는 10메달 이틀 걸로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핏되게 떠야지 생각해서 사이즈도 작게 선택을 했는데 약간 커졌습니다. 또 커지고 말았어요. 아쉽지만 그래도 실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빨리 얘도 완성해서 봄에 입고 싶어요. 핑크 함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디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소매 분리하고 나서 막 정신없이 달렸더니 바디는 금방 끝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가장 큰 수확이 안 뜨기를 극복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안 뜨기도 엄청나게 빠르게 뜰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기 10시 스웨터 카라를 다 했으니까 아니 주워놨으니까 앞으로 저에게는 1시간 반의 자유시간이 있거든요. 그동안 소매를 뜰까 카라 경사뜨기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매를 하고 카라 경사뜨기는 지훈이 내일 요청하면 그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쭉 요 에이프릴 소매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복화실을 만들어 놓고 못 쓸 줄 알고 예전에 이걸로 지훈이랑 커플로 입고 싶어서 만든 건데 생각보다 지훈이 가디건을 그때 떴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풀어서 방치해둔 건데요. 이번에 갔는데 왠지 얘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볼실로 다 감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한 4볼인가? 가져왔어요. 근데 딱 오기가 핑크 함뜨를 열어가지고 제가 바로 고민 없이 이 실로 캐스트 온을 했습니다. 이거 뜨고 예쁘면
지훈이 거는 그냥 스웨터를 하나 떠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 거 떠보고, 이쁘면, 네. 지훈이 것도 떠주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은 요새 뭐 뜨고 계시나요? 저는 작년에 진짜 많이 떴는데 버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올해는, 제 것도 제 거지만 선물할 뜨개를 많이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뜨개 입문한 지 벌써 한 3, 4년? 4년? 4년쯤 됐으려나? 5년쯤 돼가나? 아무튼. 근데 엄마 거 떠드린 게 숄? 숄 몇 개가 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엄마 거 롱 가디건을 하나 떠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쭉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지훈이랑은 커플템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남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남원 광안루에 같이 가서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갔는데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저랑 지훈이만 커플이고 엄마는 아니길래 올해 엄마한테 꽃쇼를 떠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능하면 남편 거 가디건 하나, 그다음 가족 스웨터 하나, 그다음에 엄마 거 꽃쇼 하나, 가디건 하나 그렇게 뜨고 네,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뜨개템을 선물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간중간 지훈이 거는 쭉 뜰 예정이고요. 우리 조카들, 조카 1, 2호들 것도 떠야겠죠? 더 크면 뜨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쬐깐할 때 떠야 돼요. 그래서 조카들 것도 떠주고 두루두루 올해는 그렇게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메이크 나인? 이런 거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벌써 1월 중순이 돼가지만 저도 메이크 나인 말고 쭉 한 18개 정도 뜰 걸 생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 두 개를 뜨고 있습니다. 에이프릴하고 10시 스웨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캐스톤 준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뜨시려고 하세요? 저는 이거 뜨면서 10시 뜨면서 꽈배기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져가지고 꽈배기로 된 조끼 이런 것도 떠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잘 떠지면 조끼 예쁘게 만들어서 친한 언니 선물로 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저것 도전을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핑크함드가 2월까지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에이프릴을 부지런히 그 안에 완성을 하면 핑크로 애프리 사이트를 하나를 더 떠볼까? 네,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애프리 사이트가 원래 앞판 따로 뒷판 따로 해서 꾸미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꾸미는 걸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꾸미는 거 말고 저는 그거 할 거예요. 바텀업으로 원통 뜨기. 이거 닫아버렸네. 바텀업으로 원통 뜨기를 해가지고 옆에 겨드랑이 돗바느질 없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거보다 더 빨리 캐스톤 해야 될 건 하늘색 라논입니다. 하늘색 라논을 얼른 캐스톤을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캐스톤을 해서 부지런히 떠야 모임에 입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라논을 무조건 라논 1번 캐스톤 할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만에, 1년 반인가? 그 정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모임에. 그래서 아주 설렙니다. 남편한테 허락도 받았고, 아무튼 엄청 기대가 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색연필, 그 색연필 들어있는 색깔들 있잖아요. 그걸로 맞춰서 입고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늘색을 골라서 하늘색 란원을 떠야만 합니다. 걔는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정말 부지런히 뜰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뭐라도 하나 예쁘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10시 스웨터는 확답을 못하겠지만 란원, 적어도 하늘색 란원은 네, 완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하늘색 란원 보러 꼭 와주세요. 그때까지 감기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하늘 하루로 채워가세요. 안녕.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영상까지.